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먼저 금융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도 성과 보수 체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미 일부 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를 경고하는 등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들도 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를 파악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보험사는 작년 약 9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면서도 고객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약관대출 등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최근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카드사 현황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한국민 우리 삼성 4개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약 1조 8천여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카드는 지난달 말 연봉의 절반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카드사들은 지난해 이용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카드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론의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대출 금리를 자발적으로 일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 단신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예상 일반 분양가가 7,7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재건축 단지 중 3.3제곱미터당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 베일리보다 2천만 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26억 원, 그리고 59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19억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은마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하게 될 추정 분담금도 함께 고시됐는데요. 현재 76제곱미터 소유주가 84제곱미터를 분양받게 되면 약 4억여 원이 필요하고 109제곱미터를 분양받으면 최대 7억 7천만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분담금 액수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계의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오늘 지난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올해 성장 전략으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외에도 AI, 인공지능 활용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대화형 인공지능인 ChatGPT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게임사들도 게임 제작 과정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생성형 AI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인데요. 게임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에 리소스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 사람처럼 상호작용 가능한 캐릭터를 게임 속에 넣어 플레이어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연구개발 전담 조직에서 활발하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래프톤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화면 속 정보를 인식하고 자연어로 대화하면서 게임할 수 있는 버추얼 게임 프렌드라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펄러비스 역시 자체 게임 엔진에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이와 별개로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오는 4월부터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인 이른바 아웃링크를 뉴스 서비스에 도입합니다. 우선 1년 동안 시범 운영되는데 이 방식을 택한 언론사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 그리고 기사 가독성 확보 등 규정을 준수해서 기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네이버는 앞서 작년 11월 언론사에
뉴스 서비스 운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미디어 커넥트 데이를 열었는데요. 당시 각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아웃링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었고, 세부 내용은 올해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투자은행 업계 소식입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선박 엔진 전문 기업인 HSD 엔진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건조부터 엔진 제작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조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화 임팩트는 어제 HSD 엔진 지분 33%를 2,269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SD 엔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4%를 인수하고 구주 19%를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HSD 엔진은 세계 최대의 선박용 엔진 생산업체 중 하나로 친환경 기자재와 발전설비 생산이 가능한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화 임팩트는 친환경 발전 기술에 HSD 엔진의 제조 능력을 더해서 이중연료 엔진 생산 등 국제적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HSD 엔진 인수가 마무리되면 자체적으로 선박 건조부터 엔진 제작까지 토탈 선박 제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기나 가격 측면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선박 유지보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조선 시장의 변동성 위험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화는 또 에너지 설비 분야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화 임팩트 산하의 가스터빈 개조 회사인 PSM의 기술과 HSD 엔진의 엔진 제조 역량을 결합해 암모니아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업용 공기가스 압축 기술력을 가진 한화 파워 시스템과 HSD 엔진의 발전기 생산력이 더해지면 발전 설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화는 다음 주부터 실사를 시작해 올 4월쯤 본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거쳐 3분기 중으로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재 기자의 뉴스픽 함께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경제 언박싱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역전세난이 이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고요. 이게 또 사회 문제로까지 연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는 남승표, 홍경표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역전세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홍경표 기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이제 역전세난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세 대란의 좀 반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시장 버블 붕괴라고 할 정도로 전세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전문 단말기 플랫폼인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종합평균 전세가격은 약 4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말까지 8주 연속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혹한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예. 현재 전세가 하락이 또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하락장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대장으로 여겨지는 불펜시나 강남도 빠르게 전세 가격이 이제 빠지고 있어요. 네. 지난달 말 강남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주간 2%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고요. 네.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의 경우 2020년 11월경에 무려 16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 초 재계약 때는 10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돼서 불과 2년 만에 전세 보증금이 5억 5천만 원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의 전세값도 2020년 12월 9억이었는데 지난해 12월 6억 원으로 3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 다른 곳들도 상황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고요. 네.
최근 전세 계약은 대부분 직전 계약보다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낮게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세값은 이제 실수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둔화에 직접적인 타격이 더 크고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매매 시장보다 가격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매매가 안 되면 집주인이 또 전세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네. 깡통 전세가 이제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계약 금액이 2년 전 계약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전체 18%에 달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들 주택은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의 난이 현실화하거나 네. 아니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네. 이제 전세 가격이 고점이었던 2021년에 한 전세 계약이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보통. 예,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올해 역전세 대란으로 주거 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경고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나 뭐 유튜브 부동산 전문 유튜브 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 네. 수치로 보니까 네, 정말 그렇죠. 와닿는 그런 네. 수치인데 수급과 관련해서도 이게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올해 이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수도권 네. 특히 서울 지역에 커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공급이 늘면 당연히 이 역전세난도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우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예. 예, 올해 이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년 만에 다시 30만 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는 총 413개 단지 30만 2천 세대에 달하고요. 네. 수도권은 9%, 지방은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의 경우 이달 입주 물량이 6,213가구에 달하는데 이거는 지난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서울 강남권도 입주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개포동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입주를 시작으로 강남구에서 서울 전체 물량의 25%인 약 6,300가구의 입주 물량이 나올 것으로 강남에 완전히 몰렸네요. 네, 그렇죠. 네네. 예.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이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신규 아파트 입주하려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전세로 분양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가 빠져야지 분양 대금을 네. 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더 연결고리가 계속 이제 네. 연쇄 반응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역전세 난이 발생하게 된 상황, 이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역전세는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이제 높은 상황을 가리킬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전세 가격은 이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것이 좀 보통입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근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향후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이제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으니까요. 전세를 선택한 사람이 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네. 현실적으로 역전세가 발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 가격보다 좀 낮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세가율, 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이 좀 높을 때도 한 70%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 정도의 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세가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지금 역전세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것하고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른바 이제 갭투자에서 이제 발생한 건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10억 가격인 집에 7억 전세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네. 그 차액인 3억을 지급을 하면 이제 제가 그 집을 인수를 할 수가 있죠. 네. 그게 갭투자죠. 예, 네. 이것은 이제 갭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수한 집이 네. 이제 집 주택 가격이 7억으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이제 갭 투자자가 지불한 자기 자본 3억 원은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그리고 거. 상환해야 되는 채권 7억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세 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집값이 7억일 때에 전세 가격이 한 5억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액인 2억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부채를 내서 돌려줘야 되죠. 자기 자본 3억은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네네. 이게 상환해 줄 돈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요즘에는 역전세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 더 심각하네요, 그게 좀. 예. 이게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그
작년 상반기에 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요. 지금 이런 갭 투자가 2020년 3월 이후로 해서 네. 월 2만 건씩 늘어가지고 월. 현재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73만여 건 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전체 주택시장의 어떤 트리거로 작용할 이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사실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에 제일 네.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냥 거래 안 하면 됩니다. 버티는 거죠.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도 손실 났을 때 아유 난 안 팔았으니까 손실 안 났어. 이렇게 버티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종의 채권입니다. 그렇죠. 즉 기한 내에 내가 이 보증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최소한 2년 내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국토연구원 리포트를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주택 가격이 20%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에 갭 투자 주택의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갭 투자한 주택 사례가 네. 73만여 건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네. 40%라고 한다면은 이게 한 3만여 건, 아, 30만 건 정도가 그렇죠. 보증금 미상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재고가 뭐 1,700만 호 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뭐 얼마 안 되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격 하락기에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건 거래를 안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티는 거. 그러면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강제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한가를 찍게 되기 때문에 전체 가격을 끌고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렇겠군요. 거죠. 그렇겠군요. 예.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자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파산까지 네.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는 집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네. 이제 너도 나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성행을 했죠. 그랬죠. 그림을 보시면 2020년까지 갭 투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 평균 6천 건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2020년 3월부터 월 평균 2만 월 평균 2만 건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엔 정점을 찍은 게 또 보이시죠? 네, 네. 예. 당연히 집값이 오를 때는 갭 투자,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금리도 워낙 낮았고 그렇죠. 조달 비용도 낮고. 네, 네. 예. 하지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예. 이제 영끌 갭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치솟는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택 매물을 네. 이제 최근에 던지는 사례가 속출을 하고 있고요. 네. 일반적인 시장의 매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매물 폭탄이 주택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남수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던지는 거기 때문에 하한가를 그렇죠. 계속 맞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매매가가 전세가를 밑돌게 되면 갭 투자자의 전세금 보증 반환이 어려워지고요. 이게 주택 시장 연쇄 부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 제도가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할 때 홍 기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네. 갭 투자 시기가 이제 가격 상승기인 2021년에 몰려 있고 네. 이게 이제 만기가 올해 주로 이제 돌아오다 네. 보니까 네. 좀 이게 시장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것이 네. 2020년 이때 이제 전세 대란을 불러온 주범이다라고 지목받았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 임대차 예. 이제 3법 도입 이러면서 도입됐던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로 인해서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하면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게 이제 물량을 잠식한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지금 와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은 만기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100% 네. 사용이 된다면은 그 보증금 미반환 주택 위험 비율이 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한이 연장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2년의 시간을 더 버니까 시장이 또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본 건데. 근데 사실 가격 하락기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유인이 사실 작죠. 그렇죠. 상승기에는 크지만 이게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주인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국토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 뭐냐면 집값이 12% 정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21만 3천 가구 정도가 집을 팔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즉 뭐냐면은 그 하락 거래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래 물량이 21만 건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 뭐냐면 집을 팔아도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뭐냐면은 전세 계약 자체를 아예 사람들이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전세 시장이 최악의 악재가 되는 건데 이 비중이 한 1만 3천 가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요.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그 주택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이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를 찍을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로 지금 선호하고 옮겨가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뭐 홍경표 기자랑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 우려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PF도 부실을 하면서 이제 주택 시장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PF도 시장 불안의 이제 내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꺾이자 경기가 호황일 때 주택사업 판을 키운 건설사들이 위기를 겪는 것이죠. 이제 부동산 PF 구조가 주로 건설사의 신용으로 돈을 조달한 후에 나중에 분양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면 갚는 구조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이 완판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 건설사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건설사가 진행하는 주택 사업장의 미분양 위험이 당연히 커졌죠. 건설사의 사업성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시장이 돈맥 경화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PF 채무와 차입금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건설사들의 재무 위험도 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시장이 마비되자 이미 투자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고 PF에서 손을 터는 건설사도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네, 그리고 중견 건설사 연쇄 부도 사태도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도 올해 상반기 건설사가 부도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을 내기도 했고요. 이게 부동산 PF가 건설사에만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이제 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PF가 주로 은행 대출과 시공사의 뭐 보증 이 정도였는데 최근은 증권사의 저축은행에 캐피탈 다양한 금융 주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보강하고 금융 자체가 복잡해지잖아요. 다양한 경로로 경제 주체에게 충격이 좀 가해질 거다. 이런 예상이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건설사가 이제 미분양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다시 PF 대출과 유동화 증권 부실이 발생해서 연쇄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이미 분양을 받은 또 사람들이 피해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역전선언뿐 아니고 주택 가격 하락을 촉발하면서 결국은 이 건설사들의 PF를 중심으로 한 부실화 문제까지 쭉 연결되면 결국 이게 경기 전반에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당연히 이게 굉장히 나쁜 요인이 될 수 있고 여기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에 붕괴 우려가 시장에 나오는 거고요. 사실 그렇죠. 연쇄 붕괴. 그래서 최근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분석 보고서라든가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반적인 언론이나 언론 매체나 전문 매체에서도 올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다시 바닥을 좀 찍을 가능성이 없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음마이기도 한데 음마 분양가 얘기 아침에 잠깐 이민재 기자가 전해줬는데 했는데 음마를 보면은 가격이 아직도 세요. 수요가 그렇죠. 있으니까 물론 거의 A 부동산 급지로는 A급 부지인데 물론 그렇긴 한데 이걸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가나 완판 이걸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데 우리 남승표 기자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남승표 기자가 부동산
이 굉장히 정통한 기자입니다. 법령도 오래됐고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그 어디까지나 지금 네.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네. 앞서 우리 저 홍 기자께서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기를 좀 사실은 좀 제가 조금 부연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대우건설이 울산 사업장에서 이제 400억을 전액 손실 처리를 하고 시공권에 손을 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물론 이제 울산이라는 지역의 사업성 문제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앞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역전세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택 실수요도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얼어붙었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주택 사업 전체의 사업성도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린 건데요. 여기에 사실은 근데 좀 잘 이야기 안 되는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금융의 역할입니다. 네. 뭐냐면 대우건설이 그 사업을 손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양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네. 저런 사업들을 벌일 때에 있어서 금융비용이 너무 높은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을 제가 좀 취재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 전체 이제 총사업비가 1,600억, 네. 뭐 2,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전 총사업비의 20에서 22%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면 시행사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시행을 하는 마진이 보통 15%, 그렇죠. 10에서 15%를 네. 보는데 금융회사들은 게다가 순위도 1순위, 2순위로 가고 굉장히 후순위로 건설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자기들은 고마진을 계속 받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결국 건설사는 아니 우리가 시공 남아야지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신용도 안전판도 제공을 하는데 그렇지. 그걸 왜 호집을 아느냐. 당신들도 좀 양보를 해야 우리도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결국은 결렬이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사업 주체들은 그 조정에 대해서 아직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분양가라든지 혹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좀 혼선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택 시장이 처한 상황이 어떤 그 일본 도쿄의 겨울과 같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따뜻하고 겨울을 잘 지낼 것 같지만 의외로 일본 도쿄에서는 겨울에 쇼크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환경이 적용돼 있을 테니까. 이게 예. 겨울인데도 완전히 추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춥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일본 북쪽에 있는 그 홋카이도 같은 데서는 따뜻하게 지내니까 괜찮은데 일본은 난방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다 보니까 오히려 추위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최근에 중견건설사 CEO분을 만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나면 야 누가 좀 크게 안 망하냐. 왜냐면 이게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근데 혼자 살아남기엔 또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어떤 단기간의 반전을 바라기에는 조금 어렵고 상당히 길고 힘든 겨울을 생각하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와닿았는데 네. 오늘은 이 부동산 시장의 역전세난에 대해서 홍경표, 남승표 기자와 함께 진단을 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